오리지널 K-레디오 최파타 토크쇼 캐파타 초대석. 깊은 울림과 부드러운 보이스로 성악계를 뒤집어 놓더니 이젠 트로트까지 접수했습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만 나갔다 하면 무조건 1등, 우승만 하는 남자, 우승밖에 모르는 가수 손태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손태진 씨군요. 맞습니다. 아, 저 많이 뵀어요, TV에서. 아유, 감사합니다. 소위 말하면 틀면 나오던데요. 아유, 뭐 그렇진 않고요. 이 자리까지 오기에 오래 걸렸습니다. 아니, 근데 네. 왜 처음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팬텀싱어로 우승을 했는데도 오지 못했고 드디어 또 한 번 더 우승을 해서 이 자리가 온 게 아닌가 생각을 네. 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 만나는 우리 최파타 네. 청취자분들에게 네네. 정식으로 인사 한번 해주실래요? 네.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타는 크로스오버 가수 손태진입니다. 아, 근데 그 느낌 왠지 선입견이라서 그런가? 네. 예전보다 더 활달해지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더 좀 흥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아, 조금 더 제가 그 전에는 좀 더 점잖했다면 그쵸, 지금은 그쵸? 좀 더 표출을 하려고 예. 표현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와, 근데 네. 그 손태진 씨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직접 뵈니까 네. 훨씬 더 잘생기셨는데요. 아우. 그게 예. 가장 듣기 좋은 얘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방송 때 저를 보는 방송에서만 보신 분들이 저를 생각하는 이미지와 실제로 봤을 때 이미지가 조금 거리감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거리감이 있을까요? 물론 또 실물이 더 좋다고 이렇게 많이 예.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마 조금 그 키 때문이 아닌가. 아, 키가 크시고 네. 키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186입니다. 아, 186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키로 그냥 자중을 압도하네요. 싹 들어오시는 굉장히 슬림하시고 네네. 키가 크시고 네. 그러니까 화면에서보다 훨씬 더 좀 프레시하다. 아우, 감사합니다. 예. 대부분 뭐 이제 뭐 카메라 앞에서 하면 한 5kg 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저는 한 10kg 찌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생각보다 더 많이 빼야지 예. 조금. 근데 몸은 나오는. 빼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는 다시 좀 찌워야 되지 않을까 박은양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네, 네. 태진님 보려고 반차 쓰고 나왔어요. 아이고 숨차라 태진님 멋있어요 라고 반차까지 쓰시다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우리 태진 씨가 목소리가 워낙 좋지만 네. 그렇잖아요. 워낙 좋지만 네. 이렇게 또 댓글을 소개하시는 목소리가 DJ 네. 같으신데요. 아, 감사합니다. 좀 더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박윤아 씨가 네, 태진님 오신 데서 점심밥도 포기했어요. 최타파라니 두근두근. 아, 예. 최파타죠. 예. 자, 이성희 씨가 네, 손준표, 손태리우스, 손태희, 운이 아빠, 손태진님의 승승장구를 응원합니다. 아, 이게 여러 가지를 얘기를 예. 해주셨는데 운이 아빠가 뭐예요? 제가 키우고 있는 애기 네, 강아지 네, 운인데 비숑인데 예예예 예. 사실 저도 준이 엄마예요. 예. 저 운이 아빠여서 아이고 그렇구나 예. 그렇구나 왜 이렇게 강아지들 만나면 서로 이게, 얼굴 안 쳐다보면서 그렇죠. 그 강아지들만 보면서 예. 인사잖아요. 갑자기 사진 찾고 싶어지고 예예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운이 아빠 나는 네. 어머 결혼을 하셨나 네, 비숑의 아빠 예, 저도 준이 엄마예요. 네. 와 손태리우스 테리우스가 나오면 살짝 예 나이가 있으신데 테리우스 아시죠? 네네 저희 어머니 덕분에 알게 맞아요, 됐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캔디 네. 예 멋진 그 캔디의 왕자님이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살짝 장발이었는데 예. 그때 막 얘기를 해주셨는데 감사한 얘기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일찍이 고등학교 때부터 들었다 이런 얘기네요 지금. 예예. 머리만 비슷했다. 네. 조영수 씨가 오늘 스케줄 많은데 식사는 잘 챙겨 드시고 오셨나요, 태진님? 건강 챙기셔요, 꼭. 이러면서. 와, 그 팬들이 엄청 많으신가 보네요. 그래도 이번 경연을 통해서 또 새로운 분들도 많이 이렇게 저를 응원해 주시게 됐는데 무엇보다 다 저의 음악을 이렇게 듣고 위로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어서 가장 뿌듯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가수로서는 이제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가장 큰 그쵸? 행복인데 네. 그만큼 저를 제가 오히려 네. 마음껏 저의 음악을 펼칠 수 있게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게 가장 큰 힘입니다.
제가 아까 태진 씨를 우승만 하는 남자, 네. 우승밖에 모르는 가수라고 소개를 했는데 자 볼게요. 먼저 팬텀 싱어 시즌 1의 우승. 아, 네. 포르테 디 콰트로. 아, 그러니까. 네. 그리고 올해 장르를 바꿔서 불타는 트롯맨에서 또 우승. 네. 다른 두 장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한 건 우리 손태진 씨가 최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뭔가 최초로 어떤 기록을 갖고 있는 거로 치자면 최초. 맞다고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거기다가 더 특이한 케이스는 공통점은 초대 우승이에요. 그러네요. 원. 네. 예, 팬텀 싱어도 시즌 1 우승. 그리고 불타는 트롯맨에서도 처음. 네. 원래 이렇게 처음이 굉장히 주목받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그리고 의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네. 우리 손태진 씨는 뭐 저도 옛날에 팬텀 싱어 할 때 제가 한번 오셨었죠. 예, 예. 네. 올스타전 때. 예, 올스타전 때. 근데 그때의 그 느낀 아우라도 있지만 네. 오늘 느끼는 아우라도 너무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근데 원래 성악을 전공하셨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뭐 소위 말하는 못 나가는 것도 아니고 네. 진짜 잘 나가시는 분이 네. 왜 트롯에 도전을 또 하신 거예요? 이게 때로는 더 이제 앞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금 한두 발 뒤로 갔다가 다시 가야 될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때로는 아는 것도 다 내려놓고 새로운 걸 또 이제 배우기 위해서 저는 그냥 배움의 연속이라고 자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가수로서 어떤 목표를 두자면 뭐 외국에서 자랐다 보니까 프랭크 시나트라 같은 그런 국민 가수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꿈이었어요. 근데 여기 한국에서는 그래도 국민 가수라고 하면 이제 저희에게는 성인가요 트로트가 있고 옛날 1세대 트로트 가수분들을 보니까 성악가 출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예를 보통 우리가 알만한 신분 뭐 현인 선생님도 사실 성악가 출신이시고 그렇군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정말 성악가이신데 트로트 앨범들을 내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아 이렇게 기초 다시 처음으로 초심을 가려면 한번 거기서부터 한 발자국씩 나가려면 트로트는 어떻게 보면 한국인에게는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고 꼭 지켜야 되는 그리고 지나가야 되는 하나의 그렇죠. 루트긴 하다 예, 예. 생각을 해서 너무 큰 저에게는 도전 그렇죠 도전이자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그 걱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서 팬텀 싱어에서 1등을 하신 분이 그 트로트 가서 또 순위권에 못 들면 그것도 조금 뭐지? 그렇죠. 뭐 이럴 수도 그런 부담도 있으셨을 네. 것 같은데 뭐 어느 정도 예상하셨어요? 어디까지는 내가 올라갈 거다. 솔직히 그런 감이 있잖아요. 저는 쭉 해보시면서 저의 그냥 진짜 궁극적인 목표는 준우승 아니 그러니까 준결승까지 올라가는 게 저의 예. 큰 목표였어요. 그래서 준결승에 올라갔을 때 너무 네. 너무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았고 근데 1등은 아, 저는 상상도 안 했죠. 그러니까 1등은 대부분 상상 못 하잖아요. 네네. 그거 뭐 하늘에서 내려진 네네. 거다 뭐 이러면 네. 와. 근데 또 딱 손태진 씨가 1등하고 나서 그래 손태진 씨가 당연히 되셔야지 또 이런 생각으로 많은 팬들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아 물론 그만큼 이게 국민 투표다 보니까 그쵸? 저는 진짜 너무 놀랐고 그리고 이게 이상하게 흘러갔는데 때로는 그러기도 했어요. 근데 가장 너무 행복했던 거는 제가 뭔가 이 트로트를 뭐 따라하려고 뭐 새로 만들려고 누군가를 모창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제 스타일로 계속 해석하려고 하고 손태진표의 음악으로 계속 저만의 곡들을 다시 이렇게 커버를 했는데 그거 자체를 더 좋아해 주시는 그렇죠, 분들이 그렇죠. 많으셔가지고 예. 너무 저는 그게 값진 선물이었죠. 오히려. 그리고 사실 트롯을 하시면서 네. 성악을 전공했다는 게 이제 그 기술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렇죠. 그 팬들에게는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저분은 성악하다가 일로 왔어? 그렇습니다. 같은 분들도 아니 왜 잘하다가 왜 이쪽으로 넘어와? 이런 그렇죠. 좀 그런 것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제가 성악 쪽으로 간다면 그 성악계에서는 저를 성악이라고 또 생각을 하지 않게 안 되죠. 거기도 아무래도 예. 이제 더 특화된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크로스오버 가수로서 이 성악이라는 기초 그리고 이
이 배경으로 제가 음악을 펼치는 거지 뭔가 성악가라고 제 자신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지금 너무 행복하시죠? 아 지금 너무 행복하죠. 온몸으로 그게 나오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럼 트로트 하시기 너무 잘하신 거예요. 아 그런 건가요? 감사합니다. 보면 네. 계속 외국에서 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그렇죠. 오, 그러시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로트와의 접점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가족끼리 저희가 뭐 추석이나 이제 큰 연휴 때 모일 때 한 번씩 노래방에 가면 이제 트로트는 항상 흥을 돋구는 그런 음악. 예. 뭐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큼직큼직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명곡들 정도만 예, 예. 알고 있었지. 그때 그래도 조금 부르셨던 게. 아 저는 안 불렀었어요. 뭐 샹하이 샹하이 정도. 트위스트를 예. 많이 쳤었죠. 그러면 심수봉님 노래는 안 하셨죠? 저희 조모님의 노래는 예. 뭔가 따라 부르기보다는 듣고 싶은 음악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어요. 심수봉 네. 씨가 이제 이모 할머니. 그렇죠. 네. 예. 그 불타는 트럼맨 경연곡으로 네. 백만송이 장면을 불렀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이제 그야말로 이모 할머니 심수봉 씨가 현장에 계셨는데 네. 레전드 초대석에 앉아 계셨는데 네. 가장 아마 경연 중에 떨리는 순간이 아니었나. 만약에 가장 떨렸던 두 자리, 두 무대라고 하면 저는 예선하고 조모님 앞에서 와닿네요. 예선 때는 얼마나 떨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모님 앞에서 심지어 예. 명곡 중에 명곡인 백만송이 장미를 제가 불러야 되는데 워낙 음악에 있어서는 정말 진지하시고 정말 그쵸. 섬세하신 분이다 보니까 되게 귀 기울여 들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미리 그 전에 뭐 좀 이렇게 알려주시거나 이런 건 없어요? 아니요. 저희가 사실 서로 나온다는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녹화 때 처음으로 인사드리면서 그치. 제가 조심스러웠던 부분. 예. 다행히 이제 레전드 심사석에 있었지만 점수를 주진 않았기 때문에 예. 좀 마음은 편했지만 그럼에도 조심했던 떨리죠. 부분들이 떨리죠. 있죠. 네. 그리고 지난주죠. 네. 우승자 특권이 이제 거기서 노래를 만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승자 특권으로 노래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 트롯 가수 손태진 씨로서 처음 발표한 노래 네. 참 좋은 사람. 맞습니다. 이 신곡 발표한 날 기분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또 싱글을 제가 내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우승자로서 받았던 특전곡인 만큼 우승자로서 내는 첫 번째 싱글인 만큼 되게 좀 떨렸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주실까 좋아하실까 좋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다 보니까 조금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그냥 핸드폰을 먼저 보게 되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참 좋은 사람. 네. 네. 어떤 노래인지 우리 태진 씨가 좀 소개해 주세요. 서른도 선생님께서 작사 작곡을 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승자 특권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돈 하나도 안 내고. 너무 감사하게도. 네. 야, 이제 그 어마어마한 곡을 돈 하나 안 내고 이게 받는 거잖아요.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시면 저작권이라도 제가 선물을 해드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네, 방금 전까지도 또 선생님과 통화를 했거든요. 예.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너는 이 무대를 설 수 있는 그 힘을 준 팬분들에게 노래를 하는 건 어떨까 이러면서 먼저 팬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사를 써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팬송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듣는 분들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도 생각이 나실 거고 가족, 친구, 연인 누가 됐든 간에 지금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보낼 수 있는 좋은 선물 그렇구나. 같은 곡입니다. 아니 근데 가끔 알바로 이렇게 MC 같은 것도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예, 너무 잘 이렇게 좁은 말씀을 잘해주시고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강의를 서른도 선생님께 특훈으로 받고 있어서.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손태진 씨의 이제 그 신곡이 참 좋은 사람이라는 네. 말을 듣고 그냥 막연하게 그때는 조금 전이니까 네네. 제가 손태진 씨 보기도 전인데 실물로 보기도 전인데 참 어울리는 노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예 그 노래 바로 들어보죠. 네 알겠습니다. 라이브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야, 역시 실력파. 자 여러분 1시 19분 네, 예 라이브로 듣습니다. 손태진 씨의 신곡 참 좋은 사람. 자 여러분 손태진 씨 아주 가깝게 잡아드릴게요. 보실 수 있어요?
내가 말을 하진 않아도 난 벌써 알고 있어요. 그 눈빛 그 몸짓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난 이미 알고 있었죠.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난 벌써 알고 있었죠. 정말 고마운 사람, 정말 따뜻한 사람, 끊임없이 내게 사랑으로 이만큼 세워준 사람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밤하늘의 달빛같이 나에게 빛이 된 고마운 사람, 정말 따뜻한 사람, 끊임없이 내게 사랑으로 이만큼 세워준 사람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밤하늘의 달빛같이 나에게 빛이 된 사람, 나에게 빛이 된 사람. 제 목소리가 방해되는 것 같아요. 손태지 씨의 참 좋은 사람 무려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네. 와, 문상민 씨가 역시 결이 다르고 멋진 트롯입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장르가 생겨나는 건가요? 태진 장르. 아우, 감사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경연 때부터 이제 손태지는 장르다라고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뭔가 누군가 누군가가 아닌 누구 같다 누구 닮았다가 아닌 그냥 이거는 손태진의 스타일이구나. 그런 게 조금 잡혀가는 건가 싶어서 되게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예. 네. 뭐 호흡이 괜찮으시다면 네, 우리 이진님이 참 좋은 사람 첫 소절부터 뭉클함이 전해지는 곡이네요.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아, 이게 그 뮤비도 있는데요. 사실 제가 어떤 홀에 딱 이렇게 앉아서 빔 프로젝터로 그 결승에서 이제 상 받고 하고 있는 그 장면이 이렇게 예. 띄워져 있어요. 근데 저도 그걸 보는데 이게 엄청 감동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경연 나가는 게 되게 힘든 고된 일이구나 더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막 그때가 막 생각나면서 예.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그 제가 뭐 커가는 그 과정을 함께 보셨기 때문에 더 그러시지 않을까. 특히 이렇게 국민투표 받고 막 이러는 거는요. 네.
내가 이렇게 응원하는 가수가 쭉쭉 성장하는 걸 막 보잖아요. 네. 그때 막 뿌듯하고 네, 막 이게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런 안 보이는 곳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그쵸. 참 많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다 나중에 꼭 찾아가서 인사드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자희 씨가 어쩜 라이브인지 음원인지 구분이 안 되네요. 보라 아니었으면 음원이라고 의심했을 것 같아요. 명품 보이스 손태진님 라이브 선물 감사합니다. 태진님은 정말 참 좋은 사람. 와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앞에다 대놓고만 네. 그럼 민망하실까 봐. 아니요. 윤재선 씨가 서른호 선생님께서 4개의 버전으로 작사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그중 태진님이 마음에 드는 걸 고른 건지 아니면 서른호 선생님이 골라서 주신 건지 궁금해요. 4개씩이나요? 네. 이게 그 작사가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 물론 뭐 다 정답은 없지만 이게 딱딱 안 붙을 때가 있고 딱 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3개의 가사를 다른 버전의 가사를 물론 사랑 주제였지만 오다가 그 전날 녹음 전날 사실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온 게 이 가사인데 이걸 선생님께서 쓰시고 부르셨는데 이게 너무 잘 감기고 딱 이거다 해서 정리된 거였죠. 근데 뭐 저도 같이 골랐고 저도 너무 이 가사가 마음에 들어서 함께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세림 씨가 네. 저는 신곡 나오자마자 하트 누르고 스밍 50번 했거든요. 태진 씨도 하셨나요? 가수분들도 신곡 나오면 팬들처럼 이런 거 다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2시에 나왔거든요. 예. 근데 아셔야 되는 게 발매하는 날 그 가수들은 대부분 뭔가 엄청 분주하게 예. 함께 있어요. 팬분들도 저보다 더 분주할 때도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때 제가 여러 가지 막 하고 있었어가지고 정확한 그 순간에 막 함께 하진 못했지만 계속 전해서 문자도 축하 문자도 많이 예. 받고 막 이랬었습니다. 예. 네. 3553님이 네. 오늘 운이 아빠 준이 엄마 케미 토크가 장난 아니네요. 태진 씨 지금 엄청 편안해 보여요. 어떠세요 운이 오빠?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아이고, 제가 너무 예. 편안합니다. 아니 제가 푹 빠져 있으니까요. 아이고 우리 손태진님. 자 최하정의 파워타임 우리 태진 씨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는 라디오를 아주 가깝게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줌 들어가는데 한번 크, 여기도 한번 예. 오! 뭐 엄청 예. 세심하고 막 이렇게 배려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손태진 씨에게 궁금한 질문 또 어디서 봤다 목격담 있을까요? 혹시 미담 있으시면 보내 주세요. 환영입니다. 문자 네. 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란 무료이고요. 3444님이 태진씨 하트도 해주세요 하셨는데 지금 손가락 하트 해주셨는데 하트 예 날려드리고요. 자 4부에도 이어집니다. 보실 수 있어요. 맞아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종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캐파타 초대서 가수 손태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람쥐 님이 태진님 목소리에 반했다 외모에 반했다 아니면 인성에 반했다 중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제일 기분 좋아요. 다 좋은데 어떡하죠? 다 좋다. 그렇지만 네.
저는 예. 저는 그래도 인성에 반했다. 인성은 알기가 쉽지 않죠. 좀 네. 시간이 지나야 알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이제 나중에 점점 이 사람에 대해서 깊이 가면 갈수록 짧게 봤을 때 그리고 뭐 방송으로나 봤을 때 사실 담겨지기에는 어떻게 편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예. 근데 이제 외모에 반했다. 좋지 않아요? 아, 물론 좋죠. 물론 너무 좋죠. 외모에 반했다. 그러면 오늘은 예, 외모에 반했다고 하겠습니다. 반했다. 네. 예, 오늘 아주 외모가 아주 그냥 예, 역대급입니다. 네. 예. 자, 김혜란 씨가 네. 태진 씨가 한 말 중에서 어쩌겠어? 다 이겨버려야지. 저는 이 말 참 좋아요. 조곤조곤 말씀하시지만 승부사 기질이 있으신가 봐요. 선택했으면 힘들어도 이겨내는 타입이신가요? 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쩌겠어. 제가, 예. 다 이겨버려야지. 이제 경연 때 예. 제가 어떤 특별 이제 뭐 강자 끼리 최강자전 뭐 이런 무대가 있었는데 워낙 다 노래를 뭐 이제 준결승 그렇죠. 때부터는 누가 뭐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게 맞아요 맞아요 없어요. 그러다 누가 보니까 누가 1등을 해도 그렇죠, 이상하지 않은 예. 근데 이제 제가 제 자신을 더 이렇게 주눅들게 하면 물론 뭐 겸손하게 하는 거는 그냥 뭐 나오는 성격일 수도 있어도 제가 진짜 제 혼자 생각하는 나만의 에너지를 끌어내려면 저는 저보다 잘한 사람 없다 이러면서 생각을 그렇죠, 해야 되는 그렇죠. 게 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말 너무 귀엽다. 귀여우면서 어쩌겠어. 다 이겨버려야지. 그러니까 이게 막 앞에 누구누구 이름 쭉쭉쭉 얘기하면서 아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지 한 다음에 뭐 어쩌겠어 다 이겨버려야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멋지네. 원래 좀 승부사 기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승부욕은 있습니다. 그렇죠. 승부욕은 있고 괜히 그 1등 하는 거 아니죠. 네,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되게 힘들게 하는 스타일이어서 분명히 하면 귀찮고 힘든 거 알지만 일부러 제 몸을 던져요. 아 그게 위너들의 가장 큰 특징 아, 아니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어쩌겠어 다 이겨버려야지. 아 힘들어도 네.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렇죠. 이런 거죠. 네. 예, 예, 예. 어차피 더 힘들 거 더 있으니까 나중에 이러면서 뭐 어쩌겠어 여기 나왔는데 이겨버려야지. 그렇죠. 잘못 얘기하면 또 되게 예. 조금 밉상이 될 수도 있겠. 아니에요. 이거 진짜 좋네. 그런 건가요? 예. 김혜란 씨 네. 말씀이 예 이 말 참 좋아요 했는데 저도 참 좋은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양미라님이 평소 맛집 탐방이나 골프 같은 운동을 즐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곡 발표 후 더 바빠진 일정 때문에 여가 생활을 즐길 여유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최근에 소소하게나마 즐겼던 취미는 뭐였는지 알려주세요. 알고 싶네요. 정말 최근에 없었어요. 네. 계속 일정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그나마 지금 얘기하신 맛집 탐방 제가 어딘가 가서 어차피 한 끼 먹어야 될 때 식단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먹을 거면 맛있는 거 먹자. 그래서 그 지역이나 그 곳에서 한 번도 안 가본 데 찾아가는 거 워낙 어떤 걸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시는데요? 전 다 좋아합니다. 특히나 또 뭐 양식도 좋아하고 한식도 뭐 가릴 거 없이 요리는 좀 하세요? 요리는 해주는 거 잘 먹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골프는? 골프는 좋아합니다. 근데 잘 치세요? 골프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많이 필요한 운동이다 보니까 진짜 원래 그게 저는 하나의 유일한 낙이었는데 골프 폼이 너무 멋지실 것 같아요. 키도 크시고 슬림하셔서 그래도 한번 잘 나갈 것 같아. 때리면 뭐 그래 멀리 나갑니다. 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와 그림이겠는데요. 예. 네. 김정은 씨가 네 예능 프로에서 번지 점프를 했잖아요. 엄청 뛰기 싫어하던데 원래 겁이 많은 편이신가요? 태진 씨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도 있으면 같이 알려주세요. 아 번지 점프를 하셨어요? 제가 사실 그 예능 프로에서 이런저런 뭐 도전들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가장 피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게 사실 번지 점프였어요. 나도 번지 점프는 못해요. 네. 근데 하필 또 국내 저희가 인제에 갔는데 네. 국내 최고 높이 63m의 번지점프대에 가게 되어서 네.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심지어 원래 그런 걸 좀 힘들어하세요? 네. 저는 왜 그걸 뛰어야 되지 생각하는 스타일이라 옆에 막 카메라맨들 막 너무 고생하고 그렇죠. 기다리고 있으니까 안 뛰어낼 수가 없어요. 제가 진짜 뛰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네. 프로그램을 위해서 뛰었던 것도 네. 있고 그리고 뭔가
내가 뛰어야지 다 같이 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그런 마음도. 물론 알지만, 네. 알지만. 제가 서 있는데 밑에 감독님들도 다 계속 예. 네. 드론도 날아다니고 예. 있고 이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거 하나 뛰기 위해서 어쩌겠어 뛰어내려야지 진짜 그러면서 예, 예, 예. 제가 한 5분 동안 그냥 막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너무... 방송에는 한 30초 만에 떨어지긴 했는데 그치, 그게 5분 근데 1시간 같은 5분 아니 그 뛰어내리니까 기분이 좋아요? 아찔해요? 뭐 아니요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지 네, 안 하고 싶어요 이제 느꼈으니까 우리 그럼 태진 씨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뭐예요? 제일 두려워하는 거? 은근 놀래키는 거 좀 싫어합니다. 아~ 네, 막 귀신의 집 이런 예, 거. 예. 그냥 기분만 안 좋고 예, 예. 찝찝하고. 그리고 죄송한 게 놀래서 제가 모르고 칠까봐.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좀 그런 게 있는데. 아까 칠까봐 걱정된 거 보면 뭐 순간적으로 힘도 세세요? 아 뭐 좀 아십니까? 제가 살려면 온 힘을 다해서 치지 않을까요? 아 그런 네. 두려움이 있으시구나. 그렇습니다. 예, 예. 좋아요.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태진 씨 라이브 들어볼게요. 자 어떤 노래인지 직접 소개해 주세요.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좋아해 주신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불렀던 노래인데 개여울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굉장히 그 옛날 그렇죠. 노래인데 정규조 선생님의 예,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사실 뭐 워낙 커버가 많이 된 예, 곡 예. 중에 하나라 그리고 제가 워낙 옛날 성인 가요를 전부터 조금 클래시컬하게 이렇게 편곡을 해서 피아노 한 대와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네. 언젠가 또 밴드랑 하면 혹은 방송에서 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또 저의 스핀오프 프로그램에서 할 기회가 있어서 또 불러서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 보실 수 있고요. 자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 이 계열에 주저앉아서 파릇한 불포기가 돋아나오고 잔물이 봄바람에 해적일 때에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도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여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는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도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여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는
하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손태진 씨의 개여울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김은경 씨가 저 또 쓰러집니다. 아, 쓰러지시겠네요. 쓰러지시겠네요. 아, 감사합니다. 유엄지 씨. 아, 너무 좋아서 회사 뛰쳐나가고 싶네요. 아이고. 박정래 씨가 네, 오빠야 미쳐 이러시면서 또. 김미경 씨 세계로 가자 제발. 아, 와, 네. 이렇게 표현들이 전 너무 정말 처음처럼님이요. 한편의 파노라마 같은 곡이네요. 서정적이지만 쓸쓸하고 가슴 시리게 아름다워요. 태진 씨 목소리 덕분에 더 그렇게 느껴지네요. 아, 진짜 아. 파노라마 같은 곡이라고. 박진선님이 태진님 최근 들어 눈물이 많아진 것 같은데 새로운 장르를 접하면서 감성이 더 풍부해진 건지 태진님 말대로 나이를 먹어서인지 궁금하네요. 아, 아. 뭐 그 눈물을 보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예. 뭐 팬텀싱어 당시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 모든 방송을 통틀어서 어떤 일에도 무대에서도 웬만해서 눈물은 안 흘렸었어요. 그러니까 참으신 거예요? 눈물은 나오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있었죠. 예, 예, 예. 근데 이번에 또 경연 때 한 두세 번 이게 이런저런 사연들도 있었고 예. 그 노래를 부르면서 혹은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뭔가 감정적인 부분들이 더 폭발하게 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성악가로서 제가 소리를 어떻게 낼까 이런 위주로 많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뭔가 더 가사와 그 저의 진정성이 닿길 바라면서 더 그런 식으로 곱씹고 더 생각하게 되고 하니까 때로는 좀 그런 게 아닐까. 예. 네. 그리고 오히려 좀 요새 따라선 또 많은 팬분들께서 저의 음악을 듣고 위로받고 힐링받고 뭔가 힘을 얻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상하게 좀 많이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울컥울컥하고 네. 더 위로해드리고 싶고 그렇죠. 더 잘하고 싶고. 1960님이 작년에 울산의 한 무대에서 손태진님이 이문세님의 옛사랑을 불러주셨습니다. 어찌나 좋던지 그 순간만큼은 거기 있던 모든 관람객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이문세님의 옛사랑? 네네 맞습니다. 조금만 맛보기로 제가 뭐 그냥 부르자면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네, 여기까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목소리로만 들어도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예. 네. 제가 또 이 옛사랑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피아니스트 형과 또 그 캐논의 협주곡을 또 이제 함께 매쉬업을 해서 그게 또 만든 커버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좀 예전부터 이런저런 도전들을 시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유림 씨가 네. 탑7 멤버들끼리 콘서트 준비하고 있잖아요. 콘서트 스포 조금만 아주 조금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이제 거기 트롯의 탑7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탑7 포함해서 6맨까지 해서 13명이서 저희 전국 투어를 저번 주말에
딱 맞췄거든요. 아, 그래요? 너무 감사하게 저희가 또 탑세븐끼리 한 3개 도시 서울을 시작으로 8월부터 또 가게 되었는데요. 네. 지금 거기에 대한 스포. 물론 제가 무대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셋리스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보통 앵콜 콘서트 하면 대부분 그 같은 셀리 내에서 예. 몇 곡만 바꿔서 이렇게 예. 하는데 아무래도 경연 때 불렀지만 아직 못 들려드린 그런 곡들이 있기 때문에 보신 분도 또 보러 오셔도 그렇죠. 뭐 새로운 거 새로운 거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엄청 준비를 많이 하고 네. 있고 스포 중에는 뭐 아마 진짜 듣고 싶었던 곡들이 그 중에 하나는 있지 않으실까. 네, 네. 그만큼 저도 사랑하는 기대되네요. 곡들로 예. 많이 있습니다. 아하. 자, 광고 듣고요. 자, 오늘 키파타 초대석 손태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와, 오늘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얘기도 그렇고 네. 라이브도 그렇고. 감사합니다. 자, 정말 왜 이제 나오셨는지. 자, 키파타 청취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네, 여기 오기까지 한 6년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경연 두 개를 우승해야지 여기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지만 꼬시네요. 다음에는 더 빨리 예. 다시 또 좋은 모습으로 더 성장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좋은 일 있을 때 우리 네. 자주 봬요. 초대만 해주신다면 달려오겠습니다. 네. 자, 오늘 끝곡은요 손태진 씨의 참 좋은 사람 라이브가 아닌 음원으로 들으면서 오늘 태진 씨하고 인사 나눌게요. 오늘 너무 좋았고요. 저도요. 참 좋은 사람 많이 많이 듣고 응원할게요. 오늘 저에게는 우리 화정 누님이 가장 좋은 사람으로.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 에러, 에러, 에러.